어때? 이게 무슨 야봐. 무슨 소리야? 만두. 우카풀. 아 맞다 자기야. 응? 나 할 얘기가 있는데. 어 뭔데? 내가 하는 그 만두 가게 있잖아. 어 어. 요새 만두 가게가 장사가 좀 잘 되더라고. 어 진짜?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자리가 좀 잡혔어. 어. 그래서 좀 일이 바빠져서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 어 잘 됐네 진짜로. 그래서 그런데 자기 음악 하잖아. 그 음악 좀 이제 그만두고 나랑 같이 만두 팔면 안 될까? 아니, 안 그래도 좀 고민이 많았거든. 아 그래? 응. 너 음악 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 아 좋아했는데 요즘은 음악 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냥 밴드 그만둔다고 얘기했거든. 아 벌써 그만둔다고 얘기했어? 어 얘기했어. 아, 진짜 잘했다. 아 솔직히 예술하는 거 멋있지 좋은 건데 뭐 돈이 돼야지. 아니 우리 가게에서 만두 팔면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 그걸로 우리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돈 때문은 아니고 뭐 돈은 뭐 버스킹이랑 행사하면서도 벌고는 있어. 아이 그거에서 얼마 번다고. 생활이 돼 그게? 밴드 몇 명이라 그랬지? 3명. 3명? 아유 셋이서 나는 돈도 안 되겠다 그거. 너네 그거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거야? 그거 얼마 버는데 음악해갖고? 3천. 3천원? 그 야 차비도 안 나오는데 3천원 가지고. 아니 3천만원. 어? 3천만원. 3천만원? 응. 음악을 하는데 3천만원을 번다고? 응. 연봉이 그렇게 났어?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3천. 한 달에 3천을 번다고? 응. 아니 나는 만두 팔아서 300을 버는데 음악해가지고 3천원을 번다고? 응. 아니 어떻게 그걸 노래해서 그게 가능... 이게 왜 그런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게? 활동하다 보니까는 큰손 팬들도 생기고 뭐 행사도 있고 뭐 저작권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큰손 팬? 응. 아니 나도 큰손 왕만두 팔고 있는데 300만 원을 밖에 못 버는데. 큰손 왕만두? 큰손 왕만두 나 열심히 팔아서 300 버는데 너는 지금 3천을 번다는 얘기야? 어. 잠깐만 그만둔다고 얘기했어? 어 했어. 아니 다시 한다 그랬어. 아니야 나 그만둔다고 얘기했어. 아니야. 나 그만둔다고. 너 음악 계속해. 아니야. 너 이 정도 스킬인지 몰랐어 내가. 그냥 취미로 음악하는 거야. 취미? 응. 야 월 3천이 어떻게 취미야? 취미는 무슨 취미? 진짜 미치겠네 얘가 진짜. 아니, 왜 그래 왜 그만두는데 왜? 음악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 아니야 너 지금 행복해. 행복하지가 않아. 너 지금 누구보다 행복해. 그만둔다 얘기했어. 너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너가 제일 행복해 보여 지금. 나 진짜 음악 안 할 거니까 자기야 얘기하지 마. 너 지금 마스크 안에서 웃고 있지? 아니요 아니. 너 행복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야 나는 자기랑 만두 만들어서 파는 게 내 꿈이야. 무슨 만두를 만드는 게. 만두 그거 하지 말고. 응. 만두 하지 말고 나가서 음악 하자고. 어? 음악 하자. 음악 얘기 그만하라니까. 꿈을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자기야. 어? 꿈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 먹여주잖아. 응? 야 엄청 먹여주는 거야. 너 월 3천이면 임금님 수라상이 나오는 거야 거의. 임금님 수라상? 그래 너 뭐가 먹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꿈만 보고 달릴 수 없어. 지금 달려. 어? 달리라고. 달리라고? 이봉주처럼 좀 달려봐. 무슨 소리야. 이봉주처럼 42.19를 42년만 음악을 좀 해보자. 자기야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현실 봐야지. 그러니까 현실을 보라고. 응? 나랑 만두 팔아서 300 버는 거랑 너 음악해서 3천 버는 거랑 현실을 봐. 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만두. 만두를. 지금 만두를 왜 봐 지금? 자기야, 난 자기랑 만두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 만두 가게 자리 잡혔다며. 너가 자리 잡은 거야 지금. 내가? 그래, 너가 자리 잡은 거야. 어? 나 만두 잘 빚을 수 있어. 아니, 너 음악해서 내 빚이나 갚아줘. 어? 만두 빚지 말고 내 빚이나 갚으라고. 아니 내가 만두 속 안 터지게 잘 만들게. 내 속이 이미 터졌어. 어? 내 속이 터졌잖아. 속 터졌다고? 전화해서 다시 한다 그래. 자기야 내가 진짜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너무 꿈만 보고 살았어 진짜로. 내가 사과할게. 아니야 응. 내가 미안해. 만두 잡지 말고 응. 네 손엔 마이크가 잡혀야 돼. 마이크 잡고 살자. 무슨 음악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아니 음악하자. 행복하지 않다니까. 좀 불행하면 안 돼? 자기야 나 이것도 그냥 갖다 버리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작곡한 노래들인데 그냥 이거 있으면 미련만 남을 것 같아가지고 갖다 버릴라고. 아 노래도 만들었어 너가? 응. 아니 근데 자꾸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 노래 달라고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소속사 어디야? 뭐 SM이랑 뭐 어? YG랑 뭐 JYP? 아니 온갖 K-POP 스타 다 모였네? 응. 알았어 오케이. 그래 밴드는 그만두는 걸로 하자. 밴드는 그만두는데 우리 응.
네 음악은 팔자. 노래 만든 거 이거 팔잖아? 저작권 이거 엄청나. 어? 저작권 장사해야지. 저작권 받자니까. 나는 자기랑 만두 만들어서 저작거리에 팔 거야. 저작거리? 저작거리. 이게 무슨 저작 같은 소리야. 어? 저작권을 팔자니까 무슨 저작거리에 왜 나가? 아, 나 자기랑 그 만두 가게 하면서 노래 부르려고 하나 만들었거든? 앞으로는 이 노래만 내가 부를 거야. 무슨 노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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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게 무슨 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저 작 같은 노래야. 아, 뭐라 아 집어치자. 자기야 나 아빠랑 싸웠어. 아빠랑 왜 싸워? 아니 아빠한테 자기 만두 가게 한다고 얘기했거든? 아이 그 얘기 왜 했어? 아니 그거 그만두고 아빠 밑으로 들어와서 자꾸 일하라 그러잖아. 자기 그런 사람 아닌데 짜증나가지고 싸웠지. 그렇다고 뭘 아빠랑 싸우고 그래. 아빠 무슨 일 하시는데? 아 그냥 작은 중소기업 하시는데 아, 자기 자꾸 물려준다잖아. 중소기업? 응. 중소기업 물려주신다고 나한테? 자기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물려준다 그래. 아니 근데 남자가 자존심 있지 뭐? 연매출 300억짜리 그거 물려받아서 뭐해? 어? 300억? 자기도 300 벌잖아. 나는 300만 원이고 거긴 300억이고 이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 오빠 보고 그런 얘기 할 거면은 연락도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왜? 응? 왜? 나는 살면서 물려받은 거라고. 우리 형 그 다 찢어진 나이키 잠바랑 쌍방울 팬티밖에 없어. 나 그런 거 물려받던 사람이야. 자기 만두 가게를 얼마나 자리 잡느라고 힘들었어. 아니 안 힘들어. 자기 기분이 얼마나 많이 나쁘겠어. 아니야 기분이 얼마나 많이 좋겠니. 나는 자기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난 너한테 바라는 게 많아졌어. 음악도 한다 그러고 아빠한테도 전화해. 너 어떻게 나랑 아무것도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막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음악도 안 하고 아빠도 안 볼 거야. 어? 아빠한테 전화. 왜 그런 생각을. 너 공손히 받아. 여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 무슨 상가예요. 필요 없다고요. 강남 빌딩이요? 필요 없다니까요. 야 왜 필요가 없냐고. 자꾸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진짜. 야 끊지 마. 왜 이러나 몰라 진짜.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500에 30짜리 우리 만두 가게 그냥 주면 되잖아. 나 아빠 딸 아니야. 이제 연락 끊을 거야. 너 진짜 아빠랑 연락 끊을 거야? 응. 너네 집에 딸이 없어졌네. 응. 나 아빠 딸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네 아빠 양아들로 들어갈게. 어? 내가 너네 아빠 양아들로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아. 나 우리 아빠랑 저 목욕탕 좀 갔다 올게. 바나나 우유 사 먹고. 우리 아빠? 자기야! 같이 가!